아정기 선생님 아내분 되시죠? 아, 저는 마 선생님 해병대 후배 되는 사람입니다. 아니, 이 사람 또 전화를 했어. 아, 언제쪽 해병대야? 아니, 30년도 전에 제대한 군대 후배가 도대체 왜 자꾸 전화를 하는, 이렇게 자꾸 전화를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 집안의 가장이 우뚝 서야 그 집안이 바로 선다. 딱 이 한마디입니다. 이 마 선생님과의 이혼은 무효입니다. 뭐? 이혼이 무효라고요? 완전히 이혼했는데 누구 마음대로 이혼이 무효라는 거예요? 합의를 안 하셨잖아요. 합의를 왜 안 해요? 도장 찍는 순간 그게 합의인 거지. 에이, 사모님 그건 아니죠. 이 마 선생님 얘기 들어보니까 일방적으로 다 몰아붙여 이혼하신 거더만. 그 사람이 그래요? 억지로 이혼했다고? 아, 저, 뭐 아무튼 그 숨겨놓은 부동산이나 이 차명 계좌 같은 거 있으시면 숨기지 말고 말씀해 주세요. 재산 분할 50대 50 딱 갈라줘야 이혼해 주겠다는 게 마 선생님 측 입장입니다. 뭐요? 재산 분할 50대 50이요? 엄마, 이 사람 누구야? 그래요. 마당기 씨 생각이 그렇다 칩시다. 근데 아저씨는 무슨 자격으로 남의 가정사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예요? 예, 저는 마 선생님 해병대 후배이자 대변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요? 대변인? 누구 마음대로 당신의 대변인이야? 누구 마음대로? 당신 지금 거기 어디 있어요? 내가 당장 달려갈 테니까 거기 꼼짝 말고 기다려요! 어디에요? 네, 그러시죠. 그렇지 않아도 저도 사모님과 얼굴 뵙고 이야기 나누려고 했습니다. 자, 그러시다면 여기 길 건너편 필승 부동산 아시죠? 여기로 오세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필승 부동산입니다. 길 건너 필승 부동산? 우리 큰아들도 JW 다녀. 왜 이래? 과대광고 백여시 홍모시기는 물러가라. 필승 부동산의 소모시기 그 인간?